안녕하세요, 팝콘 기타입니다. 오늘 해볼 곡은 윤딴딴이 어쿠스틱 버전으로 편곡한 청하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오늘 강의는 정진경님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연주에 앞서서 1번 프렛의 원곡의 키를 맞추기에 카포를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트로랑 벌스 부분부터 강좌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인트로와 벌스는 같은 코드로 진행되니 코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E마이너 C메이저7은 여기서 약지손가락 하나 추가. 자, D11은 이걸 그대로 2프렛 전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 추가. 자, A9은 E마이너랑 똑같이 잡으시면 되는데 오른손이 근음을 5번 줄을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한 줄 내리면 D13이 되고 오른손도 4번 줄 루트. 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잡아주시면 되고 인트로부터 한번 천천히 쳐볼게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마디에서 처음에 같이 쳐줍니다. 그 다음에 A9. 자, 마지막 D13 치실 때는 3의 포커시브. 그 다음 왼손으로 줄을 막아서 뮤트를 시켜주시고요. 뮤트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마디 다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벌스 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친 이 두 마디를 세 번 반복하면 됩니다. 자, 인트로에서 했던 마지막 두 마디도 똑같습니다. 방금 한 벌스 부분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 마디에 뮤트한 리듬이 살짝 다릅니다. 맨 마지막 마디만 해볼게요. 3&4. 자, 앞에서 했던 거는 3, 4, 5 이거고요. 지금 마지막에 한 거는 3&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이점을 한번 들어볼게요. 앞에 끝나는 뮤트 리듬. 자, 한 번 벌스 반복하고 두 번째 끝나는 리듬. 네, 그럼 인트로부터 벌스까지 쭉 한번 연주해 드릴게요. 다음 프리코러스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나오는 코드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메이저7은 아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D9은 이 D7에서 이 약지손가락을 떼준 겁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D7을 잡을 거고요. D9, D7. B-7은 2번 프렛, 6번 줄 제외하고 다 눌러주시고 중지, 약지. 자, 그 다음 이거를 그대로 7번 프렛까지 끌고 오면 E-7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얘를 떼면 E-9이 됩니다. 자, 그럼 프리코러스 부분을 한번 쳐볼게요. 앞에 쳤던 리듬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는데 몇 가지 새로운 테크닉들이 나오니까
그걸 하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시메이저 세븐에서 네, 그 다음에 D9에서 D7 넘어가는 부분을 하기 전에 해머링을 한번 배워볼게요. 해머링은요 이 0에서 이 H로 적혀있는 부분이 해머링인데 0을 먼저 치시고요. 그 다음에 E는 내가 또 치는 게 아니라 치고 나서 왼손으로 때리는 힘으로만 소리 내는 겁니다. 치고 자 이걸 활용해서 D9에서 D7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시 자 0에서 치고 해머링 자 그다음 B-7 자 여기서 E-9으로 넘어갈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B-7 스타 연주를 하고 중지를 뗀 다음에 슬라이드로 E-9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다시 E-7으로 바꾸고 네, E-9에서 처음에 같이 치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또 동일하게 그 다음 나오는 코드는 B7 중지, 검지, 약지 1 and 2 and 1 and 2 and 퍼커시브 2, 3 and 4 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뮤트들은 다 퍼커시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and 4 그럼 프리크로스 부분을 한번 쭉 연주해 볼게요. 자, 코러스 부분 새로 배울 코드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C 메이저 7은 했던 거죠. G 메이저 7은 엄지로 3번 프렛, 검지, 약지, 중지. 엄지, 검지, 약지, 중지. 그 다음 D13/F#. 아, 코드 이름 좀 어렵지만 잡는 건 매우 쉽습니다. 엄지를 뒤로 한 프렛, 그 다음 중지 혹은 검지로 3번 줄에 2번 프렛. 그냥 2마이너는 그대로 올리면 다시 아까 배웠던 2마이너가 되죠. 자 리듬도 거의 계속 똑같이 가니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C 메이저 7 잡고요. 4개, 3개, 퍼커시브 4개. 다시 한번. 자 마지막 퍼커시브하고 4 and 할 때 코드를 다 떼줍니다. 이 패턴으로 계속 연주할 거예요. 다음 코드에서도 마지막 떼주고 떼면서 다음 코드로 옮기시면 됩니다. 나 마지막에 리듬 살짝 다르죠? 다시 자 한번 이 네 마디를 쭉 천천히 한번 연주해 볼게요. 떼고 옮겨서 네, 이 네 마디를 한 번 더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똑같이 반복하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에서 조금 달라지죠? 맨 마지막 네 번째 마디 보시면은 하모닉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 하모닉스 먼저 배워볼게요. 자, 하모닉스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12번 프렛에 가보면은 이 점 두 개 찍혀있는 이 곳이 12번 프렛인데
저희는 지금 카포를 꼈기 때문에 한 프렛 더 올려서 다음 프렛에 와야겠죠? 자, 여기 12번 프렛에 걸리는 쪽이 막대기 있죠? 이걸 프렛이라고 부릅니다. 이 프렛 위에다가 손을 살짝 올려놓으세요.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살짝 올려만 놓으세요. 아주 살짝. 뮤트 하듯이요. 살짝 올려놓으면 이렇게 뱀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걸 하모닉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1, 2, 3번 줄 3개가 있죠? 손가락을 세워서 하나, 둘, 세 개에 살짝 올려놓고요. 치면서 떼줍니다. 네, 이거를 먼저 치고 떼줘야 됩니다. 이걸 거의 동시에. 이 하모닉스를 이용해서 해주고, 그러면은 세 번째 패턴 한번 쭉 연주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패턴을 연주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똑같이 하시다가 1번 가로, 2번 가로 두 개로 나뉘죠. 자, 1번 가로부터 해볼게요. 1번 가로는 그냥 하시고 뮤트 슬라이드겠죠. 이 뮤트 슬라이드는 엄지 그리고 검지 손가락을 손톱을 줄에 대시고요. 손톱으로 긁어서 올라갑니다. 이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이 소리를 두 박자 동안 천천히 올라가다가 조금 속도를 붙여서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요. 하나 둘셋딴딴 다시 하나 둘셋딴딴 하나 둘셋딴딴 아무것도 안 잡고 하나 둘셋딴딴 그리고 도돌이로 벌스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1번 가로 한번 쭉 해볼게요. 도돌이를 돌아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다시 도돌이를 다 하고 돌아오셨을 때는 2번 가로로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고 브릿지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바로 이어서 브릿지 하겠습니다. 브릿지 처음에 C 메이저 7, D11. 자, 그 다음에 G2는 검지 2번 프렛 쳤고요. 중지. 그 다음에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마이너. 다 했던 폼들이고 이것만 새로 추가됐죠? G2만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븐 자, 이렇게 브릿지 부분이 끝나고 마지막 코러스로 넘어가기 전에 슬라이드가 하나 나오죠. 자, 이거는 업 슬라이드와 다운 슬라이드를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자, 검지나 중지를 이용해서 이 6번 줄, 5번 줄 아무데나 저음 줄 아무데나 잡으시고 치고 슬라이드로 쭉 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슬라이드를 또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6번 줄 하나만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1, 2, 3. 자, 그럼 브릿지 부분을 한번 쭉 연주해 볼게요. 2, 3.
끝난 마지막으로 대망의 코러스 2 부분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스트로크로 연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드에 필요없는 음들을 다 뮤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C메이저 7에서는요 6번 줄 엄지로 막거나 약지손가락 끝부분으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G메이저 7은요 5번 줄 1번 줄 두 개를 막아야 되는데 엄지손가락 끝부분으로 하시거나 중지손가락 끝부분으로 5번 줄 막고요, 검지손가락 밑에 부분으로 1번 줄 막아줍니다. 그 다음 D13 슬래시 F샵 코드는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5번 줄만 엄지 끝으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E마이너에는 뮤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E마이너가 세 가지의 품으로 나오죠. 자, 여기서 약지손가락이랑 새끼손가락 활용해서 3-3 누르시고요. 네, 이것도는 뮤트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최대한 밑에를 노리고 쳐주시면서 이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전체로 치는 게 아니라 밑에를 노리고. 자, 나 이걸 그대로 끌고 와서 다시 치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트로크 리듬을 한번 배워볼게요. 이 스트로크 리듬은 계속 끝날 때까지 똑같은 패턴, 하나의 패턴으로 진행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다운, 쉬고, 쉬고, 업, 다운, 다운. 다운, 쉬고, 업, 다운, 다운. 자, 그 다음 뒤에 두 박자는 쉬고 나머지 다 치면 됩니다. 쉬고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쉬고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자, 이걸 두 개를 붙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좀 빨리 해볼게요. 같은 리듬으로 나머지 코드들도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마지막 마디에서도 오른손 리듬은 똑같은데 코드가 중간에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다운 할 때 3으로 바꿉니다. 다운 쉬고 쉬고 업 다운 다운 하면서 슬라이드로 7을 옵니다. 다시 뒤에 부분만 보여드리면 으따다다다다다다다 으따다다. 자, 네 번째 먼저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럼 네 마디를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 반복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서는 E마이너를 치고 잡습니다. 바로 끊어서 오른손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7, 9 세 개를 칩니다. 2번 줄은 개방현 롤러코스터 이런 식으로. 자, 코러스 2 부분을 쭉 한번 연주해 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